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핸드폰을 새로 했답니다. 핑크. 이게 뭐죠? 그 기기 이름이? S21. 네, S21이에요. 지금 사양보다 약간 이전 사양이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. 네, 케이스는 제가 지원금이 많아서 이걸로. 그 지원금이 많아요. 지원금이 제가 여기서 보니까 지원금이 아주 많아요. 여러분들도 이게 접어지는 거죠? 안 접어지는 거야? 아니 나는 이거 접어지는 거 그 이렇게 접어지는 게 있고. 아니 접어지는 거 아니야. 아니요? 응. 난 접어지는 건 줄 알았네. 내가 이렇게 접어지는 거 하라는 거니까 접어지는 거 싫대네. 접어지는 게 비싸지 않았어요? 얘가 비싼데 얘 안 한다 그랬잖아. 나는 그건 줄 알았어. 120만 원. 아 괜찮아. 새 핸드폰을 구매하고 맛있는 한정식 집에서 또 우리 대표님께서 맛있는 거를 또 사주셨어요. 봤잖아. 그러니까 이거는 게장무침입니다. 거저고기야. 이거는 불고기? 숯불불고기인가요 이게? 지금 한정식 집인데 예. 벌써 오빠? 첫 입장이기 때문에 잡곡밥 먹다 이런 거 한 번도 먹으면 진짜 맛있다. 그러니까 압력이 좀 빨리 주셔야 되는데 어디서 가서 보리굴비 원래 보리굴비 정식이 요새는 시켜먹는 게 요새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한 자리 좀 늘었잖아. 6명이지 8명으로.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원래는 다 시키 한정식도 시켜. 그건 뭐예요? 토마토요. 토마토. 이거는 마. 마. 여든 제철이니까. 네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오늘은 또 우리 면목동 직장인이 또 한정식 집에서 맛있는 거 사주셔가지고 영상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 맨날 봐 이거. 지난번에는 목사님이랑 아니 그렇게 먹고 싶어. 내 목사님이 막 이런, 아니 그런 거 집에서 녹화하는 게 좀 있거든요. 왜 재미? 이렇게 밖에 나가서도 찍고 녹화해가지고 이제 두 개니까 쟤는 체크하면서 얘는 재료를 찍을 수 있고 재료를 찍으면 두 개로 영상을 그러네. 이거는 토마토 하면 얘는 이제 토마토 여기는 좀 한정식집이라 전도사님 그 카페 보면 재밌겠다. 그거 내가 저기 구독을 다 시켜놨어. 마음번 구독 시켜놨어. 알림까지 가게 해놔서 영상 올리면 뭐가 뛰는 거야. 그게 알림이야. 내가 그냥 못 하시니까 내가 구독 다시 했어. 알겠어. 아니 재밌어. 보면은. 아니 내가 그 저번에 쌍둥이들 그 군대 가기 전에 어디 개울물에 갔다가 애들을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아니 군대 가기 전에 어디 따뜻한 데가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여야지. 그거 한대. 얘가 그 깊은 운동이를 찾으니까 그거 찾느라고 깜짝 헤맸다며. 없어가지고 겨우 그 저기 개골창 같은 데 하나 발견해가지고 웃겨가지고 내가 아주 아유 얘네들이 그렇게 애들이 젊은 애들이 아니 근데 노엘이는 지침 하는데 노아가 그 UDT 갔잖아. 그러니까 저는 게장무침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색깔을 좀 바꾸는 게 있어요. 그 얘네들이 그렇게 하더라고. 바꾸더라고. 그러면은 이제 훨씬 그리고 사진도 잘 찍는 사람이 있어. 찾아보면 늘어. 나는 찍는 능력도 그렇고 나는 못 찾아보면 늘어. 나는 못 찍어 사실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네. 재밌어. 여기 이거 젓가락으로 이렇게 덜어서 드시면. 아이고 좀. 젓가락으로 드시면 돼. 토마토, 토마토도 소금. 달래요. 나도 토마토 엄청 좋아하는데. 여기다 감사합니다. 맛있게
먼저 그 생물고기 했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. 너무 먹었고 더 됐지.